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년제 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 중인 대학생입니다. 저는 공기업 취업 준비를 위해 전기기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준비를 했고, 배우랍 교수님들 덕분에 필기, 실기를 모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취득한 전기기사 자격증을 공기업 필기 가산점에 사용할 생각입니다. 응시한 실기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 간이 수변전 설비 문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점도 12점으로 가장 컸고, 기출에 나오지 않는 임피던스를 구하는 새로운 문제였습니다. 저는 풀면서 쉬운 부분을 정확히 적어서 부분 점수를 받자고 생각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강장규 교수님께서 수변전 파트 부분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문제를 풀 때마다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의 풀이 방법은 강의를 듣고 수변전 설비의 모든 표준 결선도를 보지 않고 외워서 그릴 정도로 열심히 봤습니다. 그렇게 본 것이 실기 시험을 봤을 때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강의 수강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의를 다 보면 그날 배운 부분을 바로 복습하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의를 다 수강한 후에는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면서 어렵거나 헷갈리는 문제들은 따로 체크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은 교재 정리 공부법입니다. 해당 교재를 천천히 다시 읽고 완벽히 이해한 다음 빈 A4 용지에 용어 및 공식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풀면서 어려운 문제는 따로 오답노트를 하였습니다. 저는 매일 기출문제를 풀기 전 정리한 요약 내용을 한번 읽고 기출을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전기기기를 가르쳐 주신 최한호 교수님입니다. 전기기기라는 과목이 생소하고 배운 적이 없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교수님께서 원리를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출제가 될수 있는 문제와 중요한 부분 등을 잘 강조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전기기사를 공부하면서 지칠 때가 있었는데, 최한우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의욕을 가지게 될수 있었습니다. 일단 저뿐만 아니라 2020년도 기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시험 일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1, 2회 통합시험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기 기출을 풀면서 실기 공부를 병행하였습니다. 먼저 강의를 꼼꼼히 듣고 19개년을 사회독하였습니다. 저는 실기 공부를 하면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 부분까지 꼼꼼히 공부하였습니다.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 그것들을 맞아야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